예,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 강의에 대한 소개입니다. 중급 4년 차이에요. 중급 4년 차 과목이고, 코딩 실습이죠. 실습 중에서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 GAB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GAB를 실제 코딩해 보는 게 이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 수업의 주제입니다. 실제로 한번 은행을 만들어 보는 거죠. 간단하게. 그래서 이 은행이 어떤 은행인지 그걸 일단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 수업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이렇게 하나만 보기가 조금 낫죠? 네. 네, 목표는 코딩 목표입니다. 오픈에쉬 기반의 글로벌 뱅크의 데이터 시큐리티 테스트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한 은행을 만들어 보는 것보다는 그러한 은행이 가능한지 어떤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코딩 툴 글자가 좀 작은데 글자를 좀 키울까요? 예, 키우겠습니다. 기본적인 코딩 툴은 사이클 JS, 콜백, 톨백, 리액트 JS. 아마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거는 리액트 JS 정도가 익숙할 거예요. 나머지들은 생소할 텐데 요거는 4월 말까지 몽땅 다 강의 올라갈 겁니다. 4월 말까지 2019년이에요. 4월 말까지 이걸 강의 업로드 끝내고 리액트 JS는 지금 상당히 강의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뭐 추가해서 조금 더 고급 기능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4월 말까지 하고 실제 코딩 시작은 5월 1일부터 코딩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일단 5월 초부터 코딩하고 그 과정 코딩 과정을 녹화하는 거예요. 그게 수업 내용입니다. 여기 학습 과목이기 때문에 중급 4년차 수업입니다. 중급 4년차 수업이니까 프리레퀴즈시 좀 있어요. 이전에 그냥 바로 공부를 여러분 따라오실 순 없고 퀴즈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자바스크립트하고 타입스크립트를 잘 다루셔야 돼요. 그리고 SQL 기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펑셔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기초 정도 공부하시고 그리고 리액트를 쓰니까 리액트도 공부를 좀 해두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이어스토어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파이어스토어 쓸 겁니다. 파이어스토어는 결국 몽고DB죠. 웹버전. 몽고DB의 웹버전.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에쉬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픈에쉬 강목은 이미 수업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오픈에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수업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것도 과목을 이미 공부를 마치셔야 되고, 그리고 머신러닝도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텐스플로우라는 걸쓸 겁니다. 텐스플로우를 써서 머신러닝 모듈을 쓸 텐데, 머신러닝 수업도 이미 많이 올라가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이나 버클리 대학이나 등등. 강의들을 유튜브에 이미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수업을 참조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지 텐스플로우 수업을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텐스플로우 수업은 5월 중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녹화 및 업로드 할 거예요. 이게 프리레퀴즈. 요 프리레퀴즈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어스토어 쓸 거고, 데이터 시큐리티는 오픈에쉬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겁니다. 모바일 퍼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환경, 스마트폰과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5G 환경을 가정합니다. 가정. 그러니까 실제 5G 환경이 아직까지 구축되어 있는 데가 우리 세계적으로 별로 없잖아요. 외롭긴 합니다만은 2020년경부터 해서 활발하게 구축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5G를 고려합니다. 왜냐 5G라는 거니까 5G는 실시간을 지원해요. 실시간 통신을 지원하니까 그걸 가정을 해서 할 거고, 그리고 XMPP라고 하는 프로토콜도 좀 다루게 될 겁니다. 다루고 그리고 테스터는 테스트 자체가 한중일 아시안 9개국 합해서 12개의 나라죠. 12개의 나라 간의 송금과 결제, 상품 같은 걸 구매하고 난 뒤에 결제할 수 있는, 그죠?
그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를 하고 실제 나중에 런칭 한다 그러면 런칭 시점에는 글로벌 뱅크죠. 글로벌 온라인 뱅크인데 그 중에서도 자율 운영 은행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요거, 장기적으로는 요거 이렇게 나눠놨어요. 필드 테스트를 좀 할게요. 필드 테스트는 올 하반기부터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필드 테스트인데 대상은 필리핀을 특정했어요. 왜냐니까 우리가 팀 주피터가 여기 있는 국가들을 다 다룰 만한 인적 구성이 아직까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범위를 줄여서 필리핀만 하고 필리핀에서도 결제가 아니라 송금만 할 겁니다. 송금. 필리핀과 한국 간의 송금 결제가 아니라고 하고 업무 제휴는 필리핀에는 폰샵이라고 있어요. 이 폰샵과 업무 제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필리핀도 다녀왔어요. 지난주 다녀왔는데 아마 다음 달에 한 번 더 다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폰샵이라는 데와 서로 업무를 좀 조인을 해서 나중에는 폰샵이 필요할까진 않아요. 근데 이 테스트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것만 테스트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목표는 2022년경부터 실제 그러니까 글로벌 갭을 갭이라고 그러지 갭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 그래서 실제 갭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2022년경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시도 밑에 좀 나와 있습니다. 좀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역할은 팀 주피터 내에서 역할로 이렇게 일단 잠정적입니다. 이걸 운영을 하려면은 이게 수업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현실에 가깝게 뭔가 일을 진행해야 될 거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현실에 제일 가깝도록 조직을 한번 구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폰샵과 업무 제휴라든가 워크플로우 작성이라든가 코딩은 제가 일단 주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팀 주피터의 다른 운영위원회에서 나머지 부분들 그리고를 맡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코딩할 내용을 미리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 실제 코딩하는 것은 5월달부터 할 거고 이번 4월달에는 제가 요걸 강의를 마저 올릴 거예요. 왜냐니까 요게 우리가 쓸 주된 도구입니다. 사이클 JS, 콜백, 톨백 요 세 가지가 주된 도구예요. 나머지들은 좀 지엽적이고 리액트도 물론 쓰죠. 리액트도 쓰고 그러니까 요것들을 4월 말까지 강의를 올리고 실제 코딩은 5월달부터 할 텐데 5월달에 코딩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과목이죠. 요번 과목에 진행 학습 코딩 순서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본인 인증 모듈 이 각각이 모듈이에요. 오렌지 색깔은 모듈을 입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본인 인증하고 위치 정보 등 수집 동의를 받고 사용자 등록 및 지슬 아이디고요. 지슬 아이디 지슬 아이디가 뭔지 모르신다면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우리 오픈에시 플랫폼 오픈에시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공간 웹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공간 웹 수풀. 혹시 이런 용어들이 생소하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먼저 오픈 웹 블록체인 강의가 우리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블록체인 유튜브에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블록체인 수업들을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객 계좌 할당이죠. 은행이니까 계좌 있어야 될 거고 거래 있어야 되겠죠. 거래라고 하면은 이제 송금 과 결제 두 가지가 주로 될 거예요. 당장은 그래서 위치 정보 등을 포함한 거래 정보를 오픈해시를 하는 거고, 다음에 상위 스플로 전송하고 최상위 스플로 전송하고, 이거는 이제 오픈해시 플랫폼의 메커니 기준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다음에 얼수라고 하는 게 있어. 얼수, 얼앤수, 얼앤수. 요게 데이터 시큐리티 메커니즘이에요. 우리 오픈해시, 오픈해시 블록체인은 이전 블록체인과 달리 데이터 마이닝 마이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채굴 개념이 없어요. 채굴하지 않습니다. 채굴하지 않고 그 채굴을 대신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얼수입니다. 얼수 채굴 메커니즘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비용이 너무너무 들어요. 1년에
천조 정도 될 겁니다. 천조. 만약에 블록체인,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전 세계의 화폐를 대신한다고 가정하면은 그 화폐를 운용하는 비용이 연간 천조 정도는 들 거라는 거죠. 그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픈에시는 얼수라고 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도출을 했고 고안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 거예요. 우리 팀 주피터가 만들어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매초마다 공식 장부를 발행을 해요. 그리고 모든 장부 공식 장부들을 동기화시키고 그리고 1, 2, 4 장부들을 랜덤 선택해서 이렇게 진행을 됩니다. 하여튼 이런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인증 같은 경우 인증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로그인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본인 인증의 기본 단계고 거기다 본인이 선택적으로 어떤 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인증 방법을 한 다섯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보안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 본인 인증 방식을 은행이라든가 기관이 사용자에게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본인이 본인의 인증 방식을 결정합니다. 스마트폰 로그인으로 난 인증 끝내겠다. 그래도 되고 그렇지 않고 나는 갤럭시 노트를 쓰고 있으니까 S펜으로 서명을 하겠다. 그렇게도 되고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는 수학 공식을 이용을 해서 어떤 뭐 48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어지면은 그 48이라는 숫자를 내가 알고 있는 수학 공식을 적용해서 더하기 2 곱하기 2 나누기 3 해서 나오는 값을 답변으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인 인증 방식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이것도 모듈을 코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증 방식이 간단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용자 등록과 시설 아이디 부여하는 거는 공간 웹이죠. 공간 웹에 대해서 좀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거 보시면 됩니다. 스페이스 웹 오픈에시.AI 여기 들어가시면은 그 공간 웹에 대한 설명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화면이 뜨고 있나요? 이게 공간 웹에 대한 설명들이 좀 나와 있는데 여기 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좀 더 좀 설명도 추가해 놓을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들은 이 설명을 해두고 있습니다. 공간 웹,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죠. 스페이스 웹 오픈에시.AI 그래서 공간 웹에 대해서 좀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 본적지 수풀 결정하고 그리고 본적지 수풀 아이디와 등등 이렇게 개념들이 나와 있는데 공간 웹 DB의 기록. 이 공간 웹 DB는 나중에는 바꾸겠습니다만은 테스트 기간 동안에는 구글의 파이어스토어를 쓰겠습니다. 이걸로 테스트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의 보안 메커니즘을 그냥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테스트니까. 자, 그렇게 하고 다음에 갭 계좌 할당. 갭 계좌는 은행이잖아요. 은행 계좌. 은행 계좌를 만드는 방식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설 아이디에다가 국가 코드와 금융 코드를 추가하면 그 사람의 은행, 갭 은행 계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지설 아이디가 123456이라고 한다면 거기다 국가 코드 82, 그죠? 그리고 금융 시스템 코드가 뭐 예를 들어서 09번이라고 그런다면 8209를 합치면 그것이 내 은행 시스템, 은행 계좌가 됩니다. 그거는 뱅크 오픈에시.AI 여기 들어와 보시면 또 설명을 잘 해두고 있어요. 여기 뱅크 오픈에시.AI 그죠? 여기 들어오시면 기본적인 개념들이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음에 직녀가 직주합니다. 직녀가 누군지 직녀가 누군지 견우와 직녀예요. 기본적으로 오픈에시는 견우와 직녀에 의해서 동작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픈에시 광자에서 설명을 다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렸을 때요, 프리레퀴즈시 오픈에시에 대한 강좌를 다 보고 오셨어야 돼요. 오픈에시에서 지슬이 무엇인지, 견우가 무엇인지, 그리고 직녀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한 개념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직녀도 있고 또 수풀도 있죠. 수풀, 한 수풀도 있고, 그렇죠? 지슬, 견우, 직녀, 수풀, 한 수풀 등등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거래하는 것, 거래하는 것은 이거는 기존의 블록체인 비트코인 거래랑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아요. 다른 점이 따르면 데이터 마이닝 채굴 과정이 없다는 것. 채굴 과정 대신에 직녀 직주을 하고 다음에 얼수 메커니즘이죠. 얼수 메커니즘에 의해서 데이터가 뭐라고 되나 시큐리티가 보장되게 됩니다. 실제 어떻게 이론적인 부분들은 오픈에시라고 하는 블록체인 여기에 다 설명을 해뒀고 이번 수업 내용은 실제 이 이론적인 부분들을 실제 테스트 현장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필리핀 간의 송금 업무 이것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해보고 이게 되면은 다음에 한국과 한중여기가 아세안국 간의 송금 업무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결제까지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걸 전 세계 전역으로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중급 4년차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중급 3년차까지의 공부들을 여러분 다 하셨어야 돼요. 그죠? 영어의 구조 당연히 맞췄어야 되고 영어의 구조 마치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강의가 다 올라가 있죠. 이것도 다 마치고 하스켈 강의 올라간 거는 다 보셨어야 되고 리액터 강의 올라간 것도 다 보셨어야 되고 그리고 파이어스토어라든가 오픈에이시 올라간 것들도 다 보셨어야 됩니다. 머신러닝도 제가 스탠퍼드 대학 강의, 버클리 대학 강의, 그리고 어디였나요? 카네기 멜론 대학 강의 등등에서 몇 개 강의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한국어 버전으로 바꿔서 새로 강의 녹화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그걸 보셨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텐스플로우 강의는 5월달에 또 녹화해서 올라올 테니까 그걸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쓰이는 기술이라 그러면은 사이클JS, 콜백톨백, 리액트JS, 오픈에이시 그리고 머신러닝 이렇게 이런 기술들이 주요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